세인 씨는 20살 때부터 만성 위염으로 고통받았는데요. 재발하고 낫기를 반복하다가 작년에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만성 위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세인 씨만의 비법은 무엇일까요? 운동할 때는 호흡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짧게 호흡을 하면은 공기가 반밖에 안 빠져나가서 길게 호흡을 하려고 지금 호흡 운동하고 있어요. 긴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걷는 습관도 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지킨 식습관이 위 건강을 지킨 1등 공신이라는데요. 간편한 먹을거리를 항상 휴대해 다녔고 물 하나를 마실 때도 위 건강을 염두에 둔 선택을 했습니다. 이제 사과가 위 보호에 좋다 그래서 사과랑 이 물이랑 챙겨 먹고 있어요. 특히 위 건강에 좋은 세인 씨만의 식단과 비법을 기록으로 남겨 간직하면서 위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. 제가 블로그로 일상을 가볍게 매일매일 적고 있거든요. 5, 6년 동안 만성 위염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일상을 매일 남기는 게 좀 습관이 됐어요. 위 건강을 되찾기 위한 세인 씨의 노력과 열정이 가득 담겨 있네요. 지금부터는 세인 씨만의 조리법으로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준비한다는데요. 과연 어떤 요리가 완성될지 정말 기대됩니다. 제가 위가 안 좋을 때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빵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밀가루로 된 빵을 못 먹다 보니까 제가 직접 쌀가루로 카스테라를 만들어서 먹었었거든요. 와, 열정이 대단한데요. 이 열정을 완성시키는 필수 재료가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뭐예요? 아, 이건 자격가루인데요. 위액이 과다 분비되는 걸 막아줘서 위염이 있을 때 속쓰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. 그러고 보니 아까 쉬면서 물을 마실 때도 넣어 마셨네요. 완성된 반죽은 틀에 넣고 오븐에 구워주는데요. 쌀 카스테라가 익어가는 동안 함께 마실 음료도 직접 만들어줍니다. 주재료는 양배추인데요.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도 손꼽히는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. 요구르트와 작약가루를 함께 넣어 갈아주면 속 편한 음료 완성입니다. 네, 작약가루를 양배추 요구르트에 넣으면 위를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꼭 넣고 있어요. 만성 위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운동과 철저한 식단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